자, 우리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소장님. 그 방금 장제원 영상 봤는데 장제원 의원이 그 국회 방어과 직원이나 선관위 직원 이런 뭐 피감기관 혹은 뭐 국회 공무원들을 향해서 뭐 삿대질하고 반말하고 막 이렇게 갑질을 해대는데 네. 자기 아들조차도 체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장제원의 심리부터 좀 짧게 짚어주신다면 이렇게 갑질을 해대는 인간들. 갑질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권위주의적 성격자일 경우가 있고요. 그 사람들은 왜 갑질을 하냐면 갑질을 하면서 자기가 힘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하게 되고 쾌감을 느끼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이제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한 나르시시즘 성향이 강한 사람들도 갑질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은 또 갑질을 할 때 느끼는 감정은 네. 내가 제일 잘났다 역시. 이 사람들을 내가 부려먹을 정도로 내가 이제 잘났다. 내가 성공했다. 이제 그런 걸 내가 최고다. 이런 데서 이제 힘보다는 어떤 그런 지위, 인정 이런 데서 이제 느끼는 쾌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일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자기가 엄청 사회생활하면서 모욕을 많이 당하고. 이제 두드려 맞고 열받아가지고. 그걸 분풀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하. 이제 뭐 성격적으로 아직 굳어지진 않았어도 이제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도 있죠. 네. 우리 장제원 전 의원의 모습이 그러해 보이기도 하고 말이죠. 네. 그 이런 사람들이 정치하면 안 되겠어요? 정치를 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지위가 높으면 안 되죠. 그렇죠. 직장에서도 뭐 예를 들면 뭐 높은 지위에 있다든가 대학에서 교수를 한다든가 아주 그냥 잡죠. 아래쪽 사람들을. 아이고. 하여튼 참 그것도 일종의 어떤 그 성격 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뭐 인간이 덜 됐다 이런 표현을 해도 뭐 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자, 우리 김태호 소장님. 네. 지금 장안의 화제는 정봉주 전 의원이 되겠습니다. 네. 명파리 발언 때문에 그야말로 몰락을 하다시피 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네. 이제 보니까 그 당원들이 2등에 있던 정봉주 후보를 6등으로 끌어내려가지고 그야말로 당선권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이 되지 못했는데 막 오늘 보수 언론 보니까 막 공작설을 얘기를 해요.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개입을 하는 바람에 자기가 당선될 수 있었는데 당선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입설을 얘기했죠.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정봉주 전 의원이 최고위원 후보에서 탈락한 것은 네. 자기 잘못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충수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사석에서 이재명 대표를 좀 비토하는 발언이 이제 폭로가 되잖아요. 네, 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볼 때는 빨리 그걸 수습하면 됐다고 봅니다. 빨리 사과하고 네. 내가 술자리에서 그냥 홧김에 그냥 한번 한 얘기인데. 아, 내가 수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 이 대표 한마디 때문에 순위가 바뀌어가지고 내가 그때 좀 빡쳤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죠. 그렇죠. 뭐 충분히 정봉주 전 의원을 아는 네.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여지가 컸을 텐데.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사과를 하고 수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정봉주라는 분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나르시즘 성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실패와 패배를 인정 못하는 게 하나의 이제 특징이란 말이죠. 아, 실패와 패배를 인정하지 못한다. 아, 네. 왜요? 왜냐하면 내가 제일 잘났으니까. 아니 객관적으로 공식적으로 또 실패를 했는데 그 인정 안 하면 어떡할 건데요? 정치적 승리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제일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나 패배 뭐 이런 걸 인정을 잘 못하고 그걸 어떻게든 남 탓을 하면서 돌린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나르시즘 성향한 사람들은 비판 비난에 정말 심각한 과민 반응을 보입니다. 자신에 대한 자기에 대해서 비판이나 비난을 하면 발끈하는 거죠. 아니면 엄청나게 의기소침해져가지고 다운돼요. 근데 이제 정봉주라는 분은 보니까 발끈하는 쪽인 것 같은데 과민 반응. 네네네. 왜 이런 반응이 나오냐면 사실 나르시즘이 강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거거든요. 거꾸로 역설적으로. 네. 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을 밖으로 꺼내기 싫으니까 직면하기 싫으니까 사실은 과대자기를 만들어서 그걸 믿고 있는 거거든요. 비판이나 비난을 받으면 그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별 볼 일 없는 자기가 폭로될 거라고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버릴 것이다 라는 두려움까지 오겠죠. 네. 그래서 과민반응을 보이죠. 아주 팍 하면서 막 난리를 치죠. 제가 볼 때는 그
때 빨리 사과를 하지 못하고 명팔이라는 식으로 아예 도발적인 발언들을 하면서 오히려 역공을 취했는데요. 네. 그게 이런 약간 과민 반응 아니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르시즘성에 강한 사람들이 반성과 사과를 하지 못하니까 성장을 못해요. 시간이 지나도 성장이 안 됩니다. 오히려 나빠지는 경향이 많아요. 네. 사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들을 보게 되면은 네. 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즉각 바로 잡고 뭐 네, 사과하고 그렇죠. 성찰하고 그렇습니다. 그러시는 분들이었어요. 예. 네, 오히려 좀 과도할 정도로 자기 네. 비판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었죠. 아,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뭐 사실 뭐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자기가 뭐 사실은 예, 예, 예. 말하자면 각성하기 전에는 아내를 네. 기도했다 이런 얘기 굳이 뭐, 안 해도 뭐 누가 알 수 없을 그런 내용들을 다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예. 네. 그런 점에서 정봉주 전 의원은 이 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전도가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사과를 하고 해명을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지는 것이다? 거죠? 혹은 네. 뭐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일부러 회피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뭐 사실 뭐 그렇게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뭐 회피하고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거의 체질화돼 있어요. 이런 반응들이 자기에 대한 공격이나 비판이 들어오면 막 화를 많이 내면서 막 남탓을 하고 이런 게 약간 체질화돼 있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아이고야, 그거를 개선해야지. 개선하지 않고는 미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개선해야죠. 이제 지금 나이가 좀 많으시니까 네. 개선하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예. 이재명 대표를 보더라도 그동안 사과하고 성찰하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던 네.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네네. 하여튼 뭐 그 박원석 전 의원에 의해서 들춰진 그 발언들, 그 발언이 이제 세상 앞에 폭로됐을 때는 정정당당한 방식으로 네. 풀어나갔어야 했는데 그렇죠. 한동안 침묵하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명팔이를 네네. 들고 나오면서 네네. 국면을 바꿔보려고 했던 것들. 예, 참 하여튼 패착이 된 것 같습니다만은. 네, 자충수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DJ 이후 첫 당대표 연임을 했습니다. 네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 심리 연구를 많이 하셨던 우리 소장님. 네. 대선까지 그의 앞날을 한번 좀 예측해 보신다면요. 이번에 당대표 연임은 뭐 아주 압도적인 그 지지 속에서 당대표 연임이 됐는데요. 네네. 이것은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열망하는 국민들 당원들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네. 뭐 뜨거운 지지를 보내준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뭐 최고위원도 이재명 대표하고 어울려서 네. 지도부를 꾸리기에 말하자면은 팀워크를 살리기에 좋은 사람들로 다 당원들이 골라서 선출한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전봉주 의원의 탈락도 사실 그 맥락에서 이해되는 거죠. 네. 방해하지 못하는. 방해할 사람은 빼자. 이재명 대표 힘 실어주자. 네. 이쪽이었다고 보는데 왜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열렬히 지지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전투력이 발군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 하려면 싸워야 되는데 예. 잘 싸울 정치인들을 고르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만 한 분이 없는 것이고 일단은. 네네네. 그다음에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생이 너무 어렵고 한국 사회가 엉망진창이니까 윤석열 끌어내리고 근본적인 사회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또 따라오기 좀 힘든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거는 거고요. 예.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제 연임이 됐고 결과적으로 이제 민주당 안에서 걸림돌이 될 만한 존재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고비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특히 대선 주자로 등장해서 대선 패배를 하면서 엄청난 정치적 위기를 겪게 됐는데 그 이후에 검찰들에 의한 검난 이런 것도 겪고요. 이거 그걸 극복하면서 이런 고비들을 수박들의 반란도 있었죠. 그런 걸 이제 제압하면서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의 체질을 상당 부분 이제 개혁했습니다. 개선했어요. 개혁을 좀 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당을. 그리고 이번에 지도부도 상당 정도로 괜찮은 사람도 교체를 했어요. 예. 이 과정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행정가로서의 역량은 과거 이미 검증이 되어 있었지만 네. 정치인으로서의 역량, 정치력 이거에 네.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번에 이 연임을 통해서 자기 정치력을 입증해낸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나는 행정가로서의 능력도 있지만 정치인으로서의 능력도 있다. 이걸 보여준 하나의 분기점이라고 봅니다. 제가 저 어제 그렇지 않아도 그 행정가로서
달인일 뿐 아니라 선거의 귀재다. 박근혜를 이기는 네. 박근혜를 능가하는 선거의 귀재다. 사실 지난 네. 총선도 맞습니다. 그 역사상 최초로 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야당이 덤벼치 않으면 아무리 윤석열이가 엉망진창이라도 그런 의석을 확보할 수가 네.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 데서 이미 역량을 입증했기 때문에 더 탄탄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입지가. 예. 앞으로 문제는 요거겠죠. 의회 투쟁도 민주당이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항쟁을 조직하고 이끌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이걸 두 가지를 잘 해낼 적임자이긴 합니다. 이걸 잘 이끌어서 윤석열 조기종 윤석열 정권의 조기종식에 성공을 한다. 네. 탄핵이든 뭐 퇴진이든 간에 네. 그럼 뭐 대선 가도는 뭐 거의 이제 탄탄대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제가 봐도 만약에 윤석열이를 네. 끌어냈다 이재명 네. 대표가 구심점이 돼서 그러면 뭐 다음 대통령은 뭐 하나만 해보자 안 하고도 그냥 시켜도 됩니다. 그럴 정도로 그럴 정도로. 네. 그런데 예. 네. 만약에 그 문제에서 각을 잘 세우지 못하고 윤석열 정권과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을 끌고 간다. 이럴 경우에는 아마 이재명 대표를 흔들려는 음모가 어마어마하게 펼쳐질 거고요. 한동훈하고 또 굉장히 힘겨운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뭔가 그걸 다 동원해서 이걸 흔들려고 할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보수대연합도 추진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앉아서 기다린다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표가 잘 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요. 그 지금의 태도 그 말하자면은 좀 뭔가 그 대정부 전선보다는 민생 네. 챙기기에 지금 최일선에 서 있고 이게 그 현 대통령 윤석열하고 굉장히 비교 대조가 됩니다. 대통령은 네. 뭐 날이면 날마다 그냥 무의미한 그렇죠. 뭐 이념 논쟁만 벌이는 상황에서 야당 대표인 제1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생 챙기기 네. 민생 챙기기를 위해서 지금 여당과 정부를 견인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네. 지금 스탠스도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뿐만 아니라 정권 타도 투쟁 이걸 또 선도함으로써 빨리 세상을 바꾸는 일도 담당을 해야 하는 그래도 요저 최고위원 지도부 보니까 윤석열 네. 타도의 그 뭐 정말 진심이고 열심인 그런 분들이 됐기 때문에 네. 좀 많이 안심이 되고 또 기대가 됩니다. 예. 자, 그 이 이야기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윤석열이가 네. 어제 정말 을지훈련 과정에서 한 말이긴 한데 뭐 반국가 단체 운운하면서 또 이제 네. 전선을 넓히고 있는 중인데 아니 야당 대표 뽑히고 그 이튿날에 반국가 단체 운운한 걸 보니까 이건 민주당을 겨냥한 것 같죠? 사실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의 광복절 경축사를 보면 크게 몇 가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무력 통일 노선을 선포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대북 선전포고 이고 그다음에 대국민 선전포고다.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우선 윤석열이 광축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북으로 자유를 확장시키겠다. 그래서 한반도 전체 자유민주 통일국가 만들겠다. 한마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기초한 통일을 실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게 평화적으로 될 리가 없죠. 북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네. 결국 흡수 통일을 하겠다는 것이고 방법론적으로 보면 이거는 무력 통일밖에 없어요. 방법이. 그래서 무력 통일 노선을 명확하게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북 선전포고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북에 대해서 내정 간섭을 기도하거나 체제 전복을 시도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어요. 북쪽 주민들이 자유통일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만약에 북쪽 정권에서 8.15에서 8.15 때 남쪽 주민들이 평등을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선언을 했다. 지도자가 네. 그럼 난리나지 않겠습니까 남쪽에서? 네네. 저것들이 드디어 적화 통일을 하겠다고 이제 선포했다. 노골적인 내정 간섭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네. 역으로 생각하면 북쪽에서 그 이 얘기를 우리 체제를 전복하겠다고 지금 선언한 거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윤석열은 이 얘기는 앞으로 정부 접근권 확대시키겠다는 거죠. 북한 주민들이 삐라. 계속 살포하고 예, 확성기 예. 방송 계속 틀고 계속 북을 자극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인권 공세니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자, 근데 이렇게 욕을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윤석열이가 이걸 하는 목적은 결국 국내에서 자기의 입지를 다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권 네. 안보를 위해서. 그래서 국민이 자유통일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확고히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딱 옛날 박정희 때 10월 유신 떠오릅니다. 박정희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10월 유신을 추진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사이비 지식인 선동가들이 반자유세력, 반통일세력이다. 검은 네. 선동세력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대국민 선전포라고 보면 틀림없고요. 그래서 이 광복절 경축사 마지막 당
문장이 뭐냐면 거의 저와 정부는 2024년 올해를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년도 아니고 올해 2024년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예예. 예, 예. 근데 통일 대한민국 나아가는 새로운 원년을 만들겠다 이 얘기는 뭐냐? 전쟁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렇게밖에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전쟁할 결심을 아예 대놓고 표명을 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예. 국무회의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 8월 19일에 있었던 요거는 그 연장선에서 광복절 경축사의 연장선에서 한 얘기입니다. 요지는 뭐냐면 중동 지역 분쟁 얘기하면서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 심각하죠. 말 자체가. 아니 근데 지 혼자 전쟁한다고 될 문제인가요? 미국 중국은 어떻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네. 우리 국민이 원하냐 이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윤석열은 현재 군과 민간 영역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게 정확하게 박정희의 10월 여신 논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10월 여신한 거 아닙니까? 총력전 네. 얘기하면서. 예. 그리고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이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쟁이 곧 터질 거라서 총력전을 해야 되는데 반국가 세력들이 분명히 결탁할 테니까 북쪽이랑 그 얘기를 해요. 개전 초기부터 북한이 이들을 동원 이용할 거라고 예, 예. 미리 사전 검속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검속을 한다? 이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쟁 전에. 예, 지금 저 헌정질서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걸 하려면 예. 방법이 없어요. 계엄령. 그 명분 없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이 예, 그렇죠. 아무리 그렇더라도 누가 동의하겠어요? 예. 전쟁을 터뜨린 다음에 계엄령을 선포한 걸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을 계속 자극하는 얘기를 하면서 체제 통일하겠다, 휴수 통일하겠다, 무력 통일하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아마 전쟁을 할 결심은 거의 굳히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냐는 의심이 좀 들 정도예요. 이런 얘기들을 보면 네네. 위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보시기에. 네네. 아이고 참 네. 암담합니다. 예. 네. 예. 예. 게다가 미국이 지금 이제 흐름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뒷받침을 해주는 쪽이에요. 윤석열을. 네, 민주당 정권이. 네. 바이든 정권이. 네. 그래서 뭐 본인들이 직접 북한과 전쟁할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 미 일본과 한국을 동원해서는 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처럼. 우크라이나처럼. 네. 네네네. 실적지는 빠질라 그럴 거고.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렇게 날뛰는 것을 놔두고 있잖아요. 네. 어쨌든 상황이 좀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문제인 네.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참. 빨리 끌어내려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이거는. 아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뭐 대화 이런 거 조금 요구하되 윤석열의 진정성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지금 머릿속에서 어떻게 하면 전쟁 터뜨릴까 요 생각만 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네. 빨리 대화 접고 안 받을 거니까 차라리 한동훈이나 잘 꼬셔가지고 탄핵을 해버려야 됩니다. 빨리. 지금 김태효가 계속해서 윤석열을 인도하나요? 리드하나요? 어. 김태효가 실세 중에 실세죠. 예. 왜냐하면 미국 통이거든요. 완벽한. 미국에서 제일 날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김태효일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알박기 딱 돼 있어가지고 예. 미국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거는 일본 통으로 일본 쪽하고 굉장히 친밀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 네네. 통으로 보시는군요, 소장님은. 미국 통으로 알려져 있었죠, 옛날부터 김태호는. 아, 그 미국에 또 주로 수고, 네오콘 쪽으로. 근데 미국 통이면 당연히 일본하고도 사이좋게 지내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현재 미국이 한일 군사동맹을 만드는 거를 거의 목숨 걸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태호가 거기 앞장설 수밖에 없죠. 미국의 입장을 대해서. 하여간 정권 넘겨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진짜 우리 국민과 민족을 그야말로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안이하게 지난 대선 때 네. 저놈들이 집권하게끔 네. 허용을 하고 그 틈을 허용하고 네. 참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아이고, 참 이거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는지 이재명 대표가 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국민이나 민주시민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뭐 여름도 끝나겠다. 거리로 나가야 될 때가 또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이재명 대표가 저는 국민항쟁을 좀 이끌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국민들과 함께하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락연설에서도 그 얘기를 하셨고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을 빨리 끌어들이지 못하면 통일원년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빌자면.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 좀 끌면서 천천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네. 뭐 잘 하시겠죠. 정비를 끝냈으니까. 예, 예. 바로 윤석열 탄핵이나 퇴진 투쟁으로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한동훈도 그래야 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항쟁의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그 오늘 25일에 이제 한동훈하고 만난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아마 한동훈도 정말 뭐 코딱지만한 애국심이 있다면은 윤석열의 지금의 어떤 뭐
터무니없는 드라이브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한동훈은 애국심 없습니다. 코딱지만큼도. 코딱지만큼도 없을까요? 네. 그 코털 한올만큼도 없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이재명 대표를 만난 이유 딱 하나입니다. 윤석열 견제할 때 혹시 제휴하면 좋지 않을까. 한동훈이가 네. 이재명 대표 만나려고 하는 게. 네. 이재명 대표가 엄청나게 영리한 사람이잖아요. 네네. 당대표 연임되고 나서 바로 영수회담하고 당대표회담 제안했단 말이에요. 네. 한동훈 재껏 받을 거예요 아마. 아니 그 즉각 받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바로 오는 25일로 일정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윤석열 치지 못하면 죽겠는데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예, 윤석열은 예. 자기 죽이려고 그러고 누구랑 힘을 합쳐야 됩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밖에 없어요 사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걸 노리고 좀 제안했다고 보는데 한동훈은 어느 정도 끌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윤석열은 또 역으로 한동훈하고 이재명이 힘을 합쳐서 날 탄핵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또 이제 영수회담에 응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네. 윤석열은 이재명 대표하고 손잡고 뭐 할 생각은 없겠죠. 네. 한동훈은 무서우니까. 그렇죠. 싫어하고 무서워. 근데 한동훈은 싫어하고 무서워하지만 자기가 살 길이 그밖에 없으니까 어느 정도 끌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 걸 잘 이제 요리하면 되죠. 한동훈. 네. 애국심 같은 거 없으니까 그거 신경 안 써도 되고 너 살려면 윤석열하고 싸워야 된다. 네. 이렇게만 잘 주지시켜줘도. 네, 너무 밀착되면은 또 네가 또 지지 기반이 흔들릴 수 있으니 적당히 거리를 두고 적당히 싸우되 그렇죠. 네. 결국 윤석열 아웃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차원은 달라도 함께 뜻 모아서 같이 가자. 뭐 이런 네.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수장님 이제 뭔가 또 탁견이 또 제 안에 들어오니까 눈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시야가 넓어진 것 같아요. 예, 오늘도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심리연구소 함께 김태영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